자, today is my birthday네요. 나는 오늘 그러니까 저녁 먹으러 나가고 싶다니까 would like to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너 오늘 피곤해 보이네. 너는 집에서 오늘 뭐만 쉬는 게 낫겠다, 뭐만 하는 게 낫겠다니까 할 better이 되겠네요. 정답 5번이겠죠. 다음에 뜻이 같도록 I had long hair. 긴 머리를 가졌었는데 지금은 아니래. 그러면 하곤 했다니까 used to가 되겠네요. 3번일 거고요. 어법상 틀린 거는 had not better이 아니고 had better not이죠. 두 개 순서 바꿔주세요. 네. had랑 better이랑 오상 not이랑 오상 better이랑 not이랑 바꿔. 1, 2, 5, 6 성민이 다 불러라. 아, 망했다. 뭐지, 망했는데. 진짜 저 펼 수도 없고, 저거. 아니, 선생님, 근데 저는 두 번만 다 하는 줄 알았어. 와, 근데 요즘에 진짜, 야, 애를 왜 이렇게 패냐? 뉴스에? 선생님, 진짜 열을 뽑고 지금 당연히. 맞아요. 뭐만 하면 나와요. 뭐만 하면. 애를 왜 이렇게 패는 거야? 아니 그것도 내 새끼잖아. 맞아, 근데 자기 자식. 맞아, 그 유튜브에서 애기를 패는 거. 5번? 진짜 아 맞아. 아니 내 새끼도 아니, 남의 새끼도 잘 못 패겠는데 어떻게 내 새끼를 못 패지? 딱 두 개만 생각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패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 아니요, 어린이집 샌드 애기 패는데 어린이집 부모님 샌드 이런 거 잘 아, 맞어. 아니, 진짜 어이가 좋아. 아, 형용사구나. 이거는 back. 더 많은 more. 아워를 어디 의잖아. 그죠? 헷갈렸어. 사람들 스펠링 불러봐. People. 스펠링 불러. P-E-O-P-L-E. 가세요. 오케이. 와, 방금 진짜 풀었다. P-E-O-P-L-E. 와, 진짜 멋졌다. 멋졌다. 이거 멋져봐. 오우. 선생님, 자리가 좀. 이번에 2번이요. 한번 확인해볼게요. 여기 저기 잠깐. 아, 안녕. 이번 달에 5kg를 뺐어. 하지만 그는 이유를 모르네. 헤드 베러. 아, 저 새끼가 맞아. 야. 다 틀렸어요. 4번이나 3번이나 3번이나 헤드베럴야 조동사잖아. 뭐 하는 게 낫겠다네. 빡대가리 새끼 1번이죠. 동사 원형 와야죠. 조동사 다음에는 왜 패는지 이해가 되고 있어요. 자, 1번이죠. 5번이요. 선생님 좀 진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인데 이걸 기억을 못해? 초딩도 기억하겠다. 맞지, 다영아? 네? 유일한 초딩.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틀빵한 초딩들은 밖에 있어가지고. 나 약간 좀 유튜브 영상 올릴 때 좀 고민되는 게 뭐냐,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진짜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조금 걱정돼. 아니 왜냐면 항상 그게 나오거든. 이 영상에 어린이가 등장합니까? 이게 나오는데 뭐 너네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목소리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목소리 나와요? 어, 아니오를 체크하거든 늘. 근데 진짜 아동학대로 누가 신고하는 거 아니겠지? 아동학대 정도. 목소리가 어디서 봐야 되는 거야? What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너 이번 미래에 뭐 하고 싶냐? 어, 이번 맞아요. 어, 조금 덜 패고 싶어졌어요. 멋있는 대로? 어, 네 개씩 갑니다. I want to travel Latin America. 와, 용감하네요.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하고 싶다네. 왜요? 야, 너네 남미 잘못 여행하면 시체로 발견돼요. 왜요? 멕시코, 브라질 이런데. 아, 너네 그거 몰라? 그거 애기 그거 왜?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죽어서 막 장기 빼면. 어, 애기 몸 안에 장기 다 비워져 있고 거기 다 마약으로 채워져 있고. 답이요? 마약 새끼야. 다 비워져 있고 몸 안에. I want 아, 라틴 아메리카 여행하고 싶어. 어떻게 should I prepare 준비해야 될까 여행을 위해? 총기 들고 가야지.
그렇죠. 너는 information을 트래블북 여행책으로부터 얻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오, 5번입니다. 그 다음에 3, 4, 7 회원이네. 3번에 5번 일단 보겠습니다. Did you finish drawing the picture? No. 그림 그리는 거 끝냈냐? 뭐 먹으러 가자. 그래. 하지만 우리는 손을 먼저 씻는 게 좋겠어 라는 표현 아닌가? 그렇죠. should가 돼야 되죠. 손을 이거 씻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잖아. should가 돼야 되죠. 2번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손을 먼저 씻는 게 좋겠어. first가 먼저라는 표현이니까요. 4번에 4번 봅시다. 그렇네요. 4번에 4번이네요.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게. 조동사고. 7번은? 3번. 3번 일단 체크하고 한번 봅시다. 나는 이번 주말에 목포에 간다. My grandparents가 거기에 살거든. Would you like, 그쵸? Would you like to? 고가 돼야 되고요. 3, 4 중에 하나고. I'd love to. 그렇지.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 3번 잘하셨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안 된다. 이번 주말 공부해야 되거든. 아주 바른 아이. 공부해야 되면 할아버지 집도 가면 안 되죠. 자, 8번까지 회원님. 당구래 먹죠? 그렇죠. Would you like to come? 나 올래라는 거잖아. 그럼 초대가 되겠고요. 자, 11번부터 해볼까 해서 May와 같은 의미로 쓰인 거 모두 골라보래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나 이거? 3번이랑 5번? 일단 모두 고르는 거네요. May가 먼저 한번 볼게요. 3번, 5번 체크해두고요. I saw a man on the way to school. On the way to school 하면 학교 가는 길에 봤다라는 거예요. He looked just like you. 그가 완전 너처럼 보였는데 He may be my brother. 아, 우리 형일지도 몰라라는 거죠. 뭐 일지도 모른다 추측이네요. 1번은 보자. 일단 추측, 추 적어놓고 하다 까먹을지도 모르니까. 자, 내가 너의 주문을 받아도 될까? 허락이니까 나가리. 초 불이 파란색이네. 너는 길을 지금 건너도 된다. 허락이니까 아니고요. 시끄럽게 하지 마라. 아빠 주무시고 계실지도 몰라. 추측 맞고요. I didn't bring my pen. 나 펜 안 갖고 왔다. May I use yours? 네 것 좀 써도 되냐? 안 되고요. It may rain soon. 곧 비가 올지도 모른다. 5번. 놀랍게도 맞고요. 내가 집에서 몇 시간 동안 이것만 뒤져 짜고 있는 거 짜증내시는 거예요? 아니 진지하게 뽑았던 거 아니에요? 저 9번 해야 돼요? 네. 추워. 1번이요. 자, 입마는 may I 나 can I 들어갈 수 있고요. 나는 I'd like to buy a watch. 시계 사주고 싶어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Could you? 1번이네요. 12번 먼저 할게요. 나머지 내 거 다른 거. 4번이요. 맞네요. 나 해야 한다는데 4번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추측이네요. 강한 추측. must가 강한 추측일 때 부정이 뭐였지? 네? can not이었죠. 뭐뭐 1, 2 없다. 기억 못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자, 10번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10번에 3번이요? 한번 봅시다. 제이크야, 이 박스를 나를 위해 조금 옮겨주겠니? Could you? Would you? 가 되겠네요. No problem. 문제없지. What's in it? 그 안에 뭐 있는데? It's full of posters. 포스터로 가득해. By the way, 그런데 Did you have lunch? 점심 먹었니? 아니, 아직. How about you? 너는? Me neither. 나도 아직 안 먹었어. Would you like to have lunch with me? 그렇네요. 3번이네요. 잘하셨고요. 13번 정유. 2번. 2번 체크해두고 보겠습니다. 하스피럴에 계신다. 나는 오늘 오후에 그녀를 방문해야 돼. 그러니까 I have to. 방문할 필요 없다. 불효자 새끼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매일 물 줄 필요가 없다니까 뭐뭐 할 필요 없다. Doesn't have to. 그렇죠, 잘하셨어요.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14, 15, 16 하면 되겠다. 와, 나 여기 안 풀어놨어. 나 앞으로 하는 피가 15로 바꿔야 돼. 그렇죠, 동사 원형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15번은요? 15번은 잘 모르겠다. 왜요? 머리를 안 쓰셨나요? 쓸 시간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랬나요? 몰라요. 수목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나 봐요. 맞아요. 네. 아니요. 맞아요. 솔직히 정말 단어 시험 너무 해봤을 때 막 계속 해봐요, 진짜. 100개 칠래요? 안 돼요! 메이가 틀린 거예요? 아니요. 네, 맞아요. 메이는 맞아요. 뭐? 뭐야?
근데 그런 단어 말지 그 완료에 하려면 오늘 것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니까 90개 중에 60개지. 무거울 거 뺀다고 하고. 선생님, 꿈이 틀렸어요? 아니죠? 아니라고. 뭘까? 비레이트입니다. 늦다가 돼야 되잖아요. 메이 다음에 동사 원형이라니까. 비레이트가 돼야 되죠? 저 메이 다음에 메이 비 이렇게. 와, 저희 아무도 생각지 못합니다. 자, 15번 대화 자연스러운 거요. 그래도 된대 다영아? 이렇게 써. 우와! 아, 제가 풀어야 되죠? 응. 넙니다. 나 빨리 인스타 열어보고 싶으니까 빨리 좀 해줘. 인스타 못 보니까 욕하지 마. 모르겠는데? 바로 옵니다. 걸린다. 아. 선생님 진정해야 수술하기엔 그 흥분함이 안 됐어요. 쌤 두 달 동안 운동 금지, 술 금지. 술 같은 체형이겠다. 그렇지. 애주가라고 아주머니 빨리 하세요. 예민해요. 술 못 마셔서. 열심히 머리를 쓰고 있어요. 1번. 맞아요. 예상이나? 내가 책을 어떻게 빌릴 수 있을까? 하니까 뭐예요? 아, 너 도서관 카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나머지 다 엄청 거지 같아요. 뭐예요? Should I do some exercise? 내가 야 운동해야 되냐? 하니까 뭐래요? 어! 해놓고 어까지는 좋았어. 나는 체육관에 가곤 했어. 뭐야, 갑자기 지 얘기를 왜 해요? 내가 옛날엔 그랬는데 하면서 갑자기 지 얘기를 왜 합니까? 필요 없고요. 3번. Could you open the door for me? 나를 위해 문 좀 열어줄래요? 아, 물론이죠. 까진 좋아요. 근데 뒤에 뭐야? My hands are full. 근데 손이 가득 찼네. 이 뭐야? 손이 지금 내가 뭐 딴 거 쥐고 있어가지고 못 열어주겠단 말이잖아. 앞뒤 말이 안 맞죠? 4번. How long will you stay here? 너 얼마 동안 여기 머무를 건데요? 이틀 뒤에요. 말 안 맞죠? 이틀 동안 이렇게 해야 되잖아. 5번 뭐예요? Would you like to... 안 비노.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dinner? 아, 저녁 우리랑 같이 먹을래? 까지 좋았는데 I have to go home now. 지금 집에 가야 돼.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 18번 다영이. 아, 모르겠어요. 의미 같은. 쉬운데요? 우즈가 미리 이제 얘기했잖아요. 네. 일단 안 되는 거 다 끄어봐. 뭐야? 이거 5번 아니에요? 5번이 정답이라고요? 아닌가? 맞아. 5번이 정답이라고요? 네. 에이, 아니죠. Must not은 금지고요. 돈에부터는 할 필요가 없다잖아요. 졸라 틀렸죠. 3번이 정답이에요. 감이 구려서. 감이 아주 구려요. Should랑 to 같죠? 둘 다 뭐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빗대만 몰랐어. 옥주를 몰랐구나. 그럴 수 있어요. 자, Would you do me a favor은 뭐야? 너 나한테 호의를 좀 베풀어 줄래? 라는 말은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말이죠. Can you help me? 라는 말이에요. 밑에 건 뭐야?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널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이잖아. 1번은 지 도와달란 말이고 밑에 거는 내가 도와준단 말이니까 틀렸고요. Used to는 하곤 했다고. Be used to ing는 뭐 말인데 익숙하다니까 아니고요. 4번 can이랑 should는 당연히 뜻이 같지 않겠죠. 할 수 있다랑 해야 된단데. 17번 먼저 해볼까요? 어법상 틀린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왜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면 안 돼요! 더 짜증내고 싶다. 우리 엄마도 그래, 나한테. 우리 아빠도 그래. 모든 사람이 그런 걸? 아니 나한테 왜 그런 거야? 얼굴 가리고 있어. 그럼 짜증 덜 할 것 같아. 나도 했잖아요, 선생님. 난 나는 내가 짜증. 아니 나 지금 찾고 있어. 뭐야? 빨리 골라주면은 좀 덜 짜증 날 것 같아요. 아? 뭐? 술 못 마셔서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아, 두 달 동안 두 달. 자궁 수술하고 술이랑. 몰라, 수술한 데가 빨리 안 낫는다 그런 거 아닐까? 1번 아니야, 멍청. 1번 맞잖아. Can you help me?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말은 맞잖아요. A가 들어간 건 그럼 바꿔야지. 근데 B번 뭐야? 아,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거 빨리 끝내야 되거든. 지금 끝내야 되는 거니까 헤드투가 아니고 헤브투가 돼야 되잖아. 그럼 B번은 틀렸죠. 김승수 갔는데요? 나 거기 예서 갔어. 나갔어. 뭐 전화로 갔겠지. 진짜 뭔가 웃기겠다. 그 다음에 틀린 거는 C도 틀렸어요. 걱정하지 마. 10분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기 때문에 will이 아니고 want가 돼야 돼요. 이거는 10분보다 더 걸릴 거라는 말이잖아요. 10분 이상 걸리진 않을 거야 라는 말이니까 it won't take longer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B번, C번이 틀려서 2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맞는 걸 찾아서 지우면 정답이 나올 텐데. A가 김치 다음에 뭐라고 있는지 몰라.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 볶음밥이죠? 김치 볶음밥이야. 몰랐어. 근데 이거 몰라도 말 되잖아요. 요리 이름은 굳이 몰라도 돼요. 뭐 니네가 뭐 세상에는 요리 이름 다 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랑 떨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19, 20 문맥상 어색한 거. 자, 17번에 2번이에요. 또 몇 번이에요 하고 묻지 마세요. 자, 19번에 이상한 거, 어색한 거. 4번이요? 아, 찍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1번인 거 같은데요. 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These days many people like to do shopping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쇼핑하는 거 좋아한대요. 아, 졸라 간편하잖아요. 그죠? 굳이 가가지고 한 개씩 입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 모델이 입어본 거, 입은 거 보고 그냥 사면 되죠? 예쁜 애가 바르고 나오는 거 좋네 하고 그냥 사면 되죠? 자,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쇼핑을 마켓에서 하곤 했다니까. 헤드 투 고가 아니고 1번 맞는 거 같네. 가야 했다. 쇼핑해야 했다. 그러니까 1번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다시 볼게요. 과거에는 쇼핑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we can buy almost everything on a computer. 살 수 있다. 거의 모든 것을 컴퓨터에서. 게다가 things, 이 물건들이 maybe cheaper, 더 쌀지도 모른다.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는. 그러나 there are some problems. 문제들이 좀 있다. 내가 1번만 보고 4번은 아예 안 봤거든. 4번도 답인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Sometimes we spend a lot of time shopping online.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나오네. spend 시간 ing. 우리는 쇼핑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대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우리는 unnecessary things, 불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을 멈추는 걸 어쩌고저쩌고네요. 자, if you don't want to buy those things,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don't want to, 원하지 않는다면이죠. buy those things, 그것들을 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팁을 따라야 한다니까. 4번이 틀린 거 맞네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20번은 빈칸에 알맞은 거. 저 아까 해서 뭐라고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사는 거를 해석은 틀렸는데 1번은 맞아요. 정답은 아이언 데빌인데. 아이언 데빌이 뭐예요? 아이언 하이건. 하이건이요. 아이언 데빌이 뭐라고? 저희끼리 맞대셔도 돼요? 아, 시험을요? 제정신이에요?
자기들은 하위권이니까 뭐 머리를 맞대서 저러. 그럼 나가 요즘 제일 못하는 다른 맞대서 그래요. 그렇게 합리화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뭐야? 우리가 온라인으로 쇼핑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 그러다 보니까 충동 구매를 좀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만 해도 만약에 내가 사고 싶은, 그러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인스타 같은 거 하면 광고가 너무 많잖아요. 네. 자꾸 클릭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가격이 또 합리적이야. 그런데 또 5만 원 미만은 그 배송비가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5만 원을 채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살 필요가 없는 것까지 사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사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말이라서 캔낫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요. 에이, 요건 너무 쉽잖아요. 이거 뭐예요? 너는 야, 지금 야, 이가 지금 이 뭐야? 이거 이분께서 지금 여기 생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치과에 가야 한다니까. You should go to the dentist고요. 뭐라고요? 아, 네,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식물에 물을 줘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You should 물 주다 뭐야? Water the plant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뭐야? In front of the house. 어차피 너네가 못 풀었을 테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자, 집 앞에 나무가 있곤 했지. 그럼 있곤 했다. 내가 있곤 했다는 외우라고 그랬죠. There used to be. There used to be a tree in front of the house. 집 앞에 트리가 있곤 했어요. 내가 그 나무 아래서 책을 읽곤 했잖아. 어릴 때. 근데 지금은 안 읽죠. 그러니까 used to read죠. 지금 책 안 읽고 있잖아요. 읽다고 지금 수업인데 어떻게 읽었는데 책을? 네가 읽어 책을? 나 읽어. 동화책? 아니 왜 이래? 4번에 1번, 2번 뜬 얘기해봐 성민이. 야, 해석만 해석만요. 도네부터만 얘기하세요. 너는 할 필요 없다. 네, 할 필요 없다고요. 2번은요? 2번은 해야 한다. 아니에요. 시험 종이 없는데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제시 뽑힐 때까지. 머스트가 해야 한다만 있는 건 아니잖아. 비는 있다 맞아요. 근데 머스트의 뜻이 뭐냐고. 해야 한다 아니라고 몇 번 말해. 같은 말하게 하지 마. 아니에요. 그건 메이잖아요. 해야 되는데. 오늘 관계대명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니네 그 숙제가 좀 편해질 텐데. 뭔 말이 뭔 뜻이 for? 뭐뭐를 위해? 아니 그 for 말고 F-A-P-O-R favor? 호의. 아 정준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정준은 6000스타가 아니에요? 글쎄요. 머스트 여기 해야 한다. 아프네요. 이게 머스트가 좀 많아. 이거예요. 네.
어, 맞네. 이거 뭐야? 이거야. 조종사가 은근히 까다롭죠. 같은 단어인데 뜻이 여러 개라서 그래요. 내 힌트 없어요. 내 힌트 없어요. 네가 찾으세요.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모스트 막 봐. 갑자기 내가 아니었어. 내가 했다 아니에요?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시간이 가고 있어. 그렇죠. 머미미 틀림없다죠. 네, 맞습니다. 그는 정원에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혜원이 이번에 1, 2, 3, 4 틀린 거 찾아보세요. 찾고 있어요? 얘는 맞는데요? 저 얘는 100% 맞아요. 그렇지, 배럴 나 순서 바꿔주시고요. 2번은요? 뭐가 빠졌어. 혜원아. 그렇지, 그걸 어디 넣으면 돼? 어디에? 에이. Would like to는 want to랑 똑같은 애야. 그러니까 I want to이실 거 아니야. 그죠? want to가 would like to랑 같아요. 여기에 is 들어가줘야 되는 거겠죠? 또는 have 넣으셔도 돼요. 먹다. 그 다음에 3번은요? 그렇죠. 동사 원형이고요. 4번은요? 2 빼야 되죠? 우드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요. 예서 1, 2, 3번 다 불러봐. 5번. 예. 네, 웨이스트. 너 물 낭비해야 한다가 아니고 하면 안 된다겠죠? 2번은요? 그렇죠. 초록불에만 건너야 하는 거죠. 3번은요? 그렇죠. must not it입니다. 이거 이 패스트푸드 많이 먹지 말라는 게요. 그 안에 환경 호르몬이 많아서 그래요. 그 세집중후군 같은 거 있죠. 너네 막 몸 가렵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그 패스트푸드 때문일 수도 있어서. 정답 다 불러봐라. 1, 2, 3, 4. C? 그렇죠. 돈 좀 빌려줄래? 라는 거잖아요. 너가 나에게 좀 빌려주겠니? 아, 행복할 것이다, 제니와 함께. 디 같죠? 오, 맞췄다. 오, 맞췄어. 확실히 행복할지 안 할지 알게 뭐야.
아마 행복할 거다라는 거죠. 제니와 함께 라면. 비죠. 차로 가는데 2시간 정도 걸릴 거다 라는 말이니까요. 아망. 얘는 A죠. 확실히 미래죠.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애가 올 때는 확실히 미래인데 나머지는 가능성일 경우가 더 커요. 뭐뭐 일 것이다. 그 다음에 B에 1, 2, 3, 4. 다양해. D죠. 너 좀 나한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시겠어요? 라는 거고요. 아, 네 가지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건 능력이죠. 대단하다. 뭐요? B. B죠. 너는 이번 주말에 내 차를 사용해도 좋다고요. 심이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예요. 근데 심 드잖아. 그러면 뭐뭐인 것처럼 보였다죠. 그러면 피곤해 보였다겠네. 그러면 지금 차 자빠져 잘지도 모른다라는 거니까 쓰겠죠. 성민이 1, 2, 3, 4. 그쵸.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을지도 모른다. 이 사람 얼굴 가지고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를요. 2번은요? 그쵸. 내가 오늘 이 사무실 좀 일찍 떠나도 될까요? 라는 말은 퇴근 좀 일찍 해도 될까요? 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내 생일 파티에 오실지도 몰라. 비죠. 너는 네 친구 집에서 오늘 밤에 자도 된다라는 거죠? 빕니다. A, B, A, B예요. 그 다음에 D번에는 1번, 2번 혜원이 해볼게요. 나머지 내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너는 이 식사를 먼저 끝내. 그리고 나서 너는 이 케이크를 먹어도 좋아. 허락입니다. 이거 다 허락인데 하나만 능력일걸? 그렇지. 1번 뭐야? 너 지금 자러 가도 좋아. 자러 가도 되라는 말이죠. 2번 뭐야? 너는 저녁 먹고 나서 영화 보러 가도 좋아라는 말이고요. 3번은 1시간 동안 너 내 컴퓨터 사용해도 좋아인데 4번은 뭐야? 너는 게임 이길 수 있다. 네 스스로를 믿어라 라는 말이죠. 4번입니다. 4번만 능력입니다. 1, 2, 3, 5 다 허락이고요. 2번은요? 한번 볼게요. 민지는 인수를 좋아할지도 모른다. 추측이네요. 2번은 내가 브라이언과 통화해도 됩니까? 허락이고요. 3번은 그녀의 이야기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추측. 2번 맞겠네요. 요런 거는 한 사실은 3분까지만 풀었을 때 답이 나오면은 아주 좋죠. 이건 너무 길게 풀어봐야 되잖아요. 1번 같은 경우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F번 예서 갈게요. 2번에 뭐라고? 2번에 3번 아니에요? 3번 맞네요. 자, 틀린 거 한번 볼게요. 1번은 B가 빠졌죠. 레이트는 늦은이잖아. 늦다가 내야 되니까. 2번은 can be가 돼야 되고요. 4번은요.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 좋은 선물이다가 돼야 되잖아. be가 빠졌죠. c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는데 동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may be가 돼야 되죠. F번은요. 2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Can I borrow your textbook? No thanks.
No thanks는 싫은데? 이런 말도 됩니다. 잠시만요. 먼저 내가 공원에서 잔디 위를 걸어도 되나요? 안 되잖아. No, you may not. 안 되지 마. 내가 네 텍스트로 빌려도 됩니까?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그런 뜻이라 안 되는데 2번 일단 세모요. 3번 Can I try your cookies? 내가 쿠키 좀 먹어도 되냐? 어, 마음껏 먹어. Help yourself는 마음껏 먹으라는 말이니까 맞고요. Would you tell me the way? 어, 길을 좀 말해주시겠어요? To the post office, 우체국으로 가는? 어, 쭉 길 따라 내려가셔서 그 다음에 왼쪽 코너에 있어요. 이것도 맞고요. Will you go to the Philippines for a trip? 너 필리핀 갈 거야? 여행으로? 어, 나 다음 주에 떠나. 2번 맞네요. 이럴 때는 다 좀 풀어봐야 돼. 좀 애매할 때는요. 아 뭐야 X 쳐놨잖아. 맞췄는데. 뭐 맞춘 거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어 정효야 8개네요. 아 오 나 밑에서 풀고 있어야겠다. 오와. 맞죠. 데니가 금방 선물 받았다잖아. 지금 졸라 행복하겠죠. 강한 추측이죠. 어, 모르겠다. 아 이번은 C? 아 네 이거 당연히 C 아닙니까? Must not은 금지밖에 안 됩니다. 3번은요? B? 네. 4번은요? 2. 그죠. He lifted. 그가 들어 올렸다는 거죠. 너 리프트 아시죠? 스키장 가셔도 리프트 타시잖아요. 네. 들어 올리는 거죠. 그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렸어, 그가. 힘이 센 것에 틀림없다라는 거죠. 5번은요? 에이. 그쵸, 지각하지 마라. 너 정시에 와야지. 정시에 와야 한다라는 거고요. 6번은 쉽죠? 네, 돈에 붙어는 무조건 불필요고요. 7번도 쉽네요. 그렇죠. 멋스나 금지죠. 강이 너무 지금 빠르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쓰고요. 중요한 직업이라는데 첫 번째로 너가 아 중요한 일이야. 이거 지금 졸라 중요한 일이니까 너가 그것을 먼저 해야 한다. A죠. 맞췄어. 응, A입니다. B 하세요. 저예요? 응. 아, 더 조심히 운전해야 한다. 2번은요? 아, 지금 LA는 3시니까 아마 자고 있을 거다니까 B고요. 옥투는 무조건 A입니다. 일찍 집에 가야 된다고 어딨어? 응, 그들이 벌써 집을 떠났어. 곧 여기에 도착할 거야 라는 말인 거잖아요. B죠? 네, 맞습니다. 밤 12시죠. 네. 어둡지 않아요? 어둠의 색깔은 색깔이요. 1번, 2번 성민이.
그쵸? 불이 금방 빨간불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록불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죠? You must wait for the green light. 그렇죠. 너 레인코트 우비 입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You can take an umbrella. 너는 우산 가져가도 된다. Instead. 대신에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의미 나머지 내과 다른 거 D번, E번 하면 될 것 같은데 회원님? 2번 볼게요. 너는 아, 이 책 정말 좋다. 너 그거 읽어야 된다. 의무고요. 에밀리는 항상 지각해.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 어, 이거 의무 맞는 것 같은데? 제임스는 항상 크게 웃어. 그는 cheerful한 person. 아주 활기찬 사람임에 틀림없다. 3번이 아니죠. 얘만 추측이잖아요. 다 해야 한다 같이 생겼는데 추측인 게 하나가 꼈죠. 4번은 뭐야? 우리는 we will study at the library.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야. You should bring your library card. 너 도서관 카드 가져와야 한다. He works too hard. 그는 너무 열심히 일한다. He ought to spend more time with his family. ought to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그랬죠. 3번입니다. 2번은요? 서로 다른 거. 이럴 때는 대부분 must not이랑 don't have to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2번. 그렇죠. 그렇네요. 진짜로. 금지랑 불필요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럴 때 의미 서로 다른 것은 이렇게 할 때. 그거랑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used to랑 be used to ing.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선생님 문제를 참 많이 풀어봤으니까요. 아 됐고요. 아 한 개 더 있네. Would you like to have better used to? 아 used to 하고 냈다, 그죠? A? 그쵸. 하는 게 낫다. D. 아니, 너무 쉬운데? C. 응. D. 응. D. 응, 너무 쉬운데요? 오빠 걸려요. 너무 쉬운데? 괜히 시켰는데? 안 그러니까요, 선생님. 이건 안 돼요. 미리 봤어. 어쩔 수 없잖아. D번, C번 정유. 잠시만요. 의미 내과 다른 거 하나. 저 뒤에 좀 많이 나온다 했죠 이거. 아니 뭐야? 지금 굉장히 초파이어. 뭐야 이거? 저는 못 불어요. D 불어요. 몰라요. 아, 데이 말해 주겠냐? 네, 좀 풀고 있으려고. 모르겠네. 이건 내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 이번에 왓츠부터 바로 왓츠야. 조용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관계사 하고 싶나 보네. 아 종야 빨리 좀 하자. 아. 아니 I don't have to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I don't like to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다. 많이 기다렸다. 빨리 얘기하자. 잠시도 말 없다. 오버 슬립이 뭐예요? 어디 있어? 1번이요. 잠 많이 잔다고. Be used to ing 뭐라고요? 이거는 하고 했다겠지? 지금 말해줄 수 없어요.
안젤리나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안젤리나. 아, 안젤리나. 안겔이라고 안 한 게 어디예요? 저는 그래. 아, 종우야. 했다. 이것도 하고 냈다. 아, 힘들다. 나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 내가 왜 맨날 늦게 오겠니? 기다리기 싫어서. 거? 뭐? 쿼터 다투다. 3번. 아니요? 2번이죠? 내가 뭐라 그랬어? used to랑 be used to ing랑 비교하는 거 많이 나온다니까? 이거 used to 하고 냈다는데 얘는 be used to ing잖아. 익숙하다라니까. 금방 설명했다니까. 돈의 부트랑 머스트나 설명할 때 같이 했죠. 많이 나온다니까 얘들. C번은 알맞지 않은 거. 빨리. 오, 방금 해석 못 들었어. 비 유튜브 아닌지 그거. 집에 와서 유튜브로 들으세요. 아, 5번 아니에요?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내 졸업 파티에 올래라는 말이죠. 미안, 5번 맞네요. 그쵸, 어제 갔다고요, 벌써? 뭐야, 이거. 어,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와, 축하해, 내가 거기 갈게. 어, 좋네, 내가 어디로 가면 돼? 4번, 어,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런데 내가 또 다른 약속이 있어. 근데 5번은 뭐야? 아, 미안한데, 나 어제 벌써 거기 갔다. 야, 졸업파티 뭐, 이렇게 뭐, 오래 하지 않습니다. 어, 모르겠다. 그 다음에, D번. 빨리. 응답. 몇 번이요? 2번이요? 아니라고요. Be used to ing 뭐 말하는데 익숙하다라니까요. 왜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하는 거지? 너네 오늘 왜 그런 거지? 말이 많으면 쓸 수도 있죠. 네가 그딴 걸 왜 물어보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아니지. 이런 거야. 너 요즘에 이 신발 신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가 그런 걸 왜 물어보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나올 수도 있는 거지. 헤드베러를 뭐뭐 하는 게 낫다죠. 카인드 오브 종류의 유형의 이런 말이에요. 아닌가. 문 좀 닫고 다녀라. 문 좀 닫고 다녀라. 되게 충분할게. 1번 뭔가 안 갔단 말이에요. 1번 아니에요. 4번 아니야? 4번이죠. 내가 그것들을 신곤 했는데 but not anymore. 지금은 더 이상 아니다. used to 하곤 했다죠. 그러니까 왜 물어봤겠어. 너 요즘에 그거 신어? 아, 옛날 신었는데 요즘에 안 신어. 이거를 지금 의도한 거죠. 아, 2번은요. 법상 말한 거 찾아보세요. 아, 이게 또가 되나? 아. 캐럴풀이 동사 원형이에요? 아, 아니네요. 이가 붙어야 되구나. 그쵸? 네, 나 한숨 쉬지 말랬지. 웨캔드가 아 웨텐드 젖은 손. 웻이 젖은이잖아요. 드라이의 반대죠. 땡크가 찍다야? 땡크 혹시 폭탄 쏘는 그 땡크 얘기 말하는 건 아니죠?
4번은 아닌가? 4번 아니에요? 4번이요? 이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4번이요? 아니요. 헤드베럴 라신데요? 하지 않는 게 낫다잖아요. 네. 너는 그 머신을 젖은 손으로 만지지 않는 편이 낫다. 맞잖아요. 4번인데요? 헤드베럴 라 이잖아요. 1번은 뭐예요? 1번은 헤드베럴 돼야 되죠. 네. 2번은 헤드베럴 다음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to 빠져야 되고요. 얘는 헤드베럴 be careful이 돼야 되고요. 5번은 didn't 헤드베럴이 아니 didn't 헤드베럴 not이잖아. didn't 헤드베럴이 아니고. 맞는 거 4번밖에 없죠? 헤드베럴 낫을 아예 금지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 않는 게 낫다. 권고의 의미예요. 아예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1, 2, 3, 4 해봐. 네? 누구요? 와. 1부터 3까지 얘가 나예요? 잘 제시할게요. 깔끔해요? 아 예. 아저씨 빨리 하세요. 예전 같은 소리 안 들어갑니다. used to가 예전에 뭐뭐 하고 냈다예요. 클린트 아니에요? 계급혐인데. 클린트는 과거형이잖아요. 그리고 클린트는 과거형이 아니지. PP형이지. 그냥 클린이요. 아, 그냥 클린이요. 그럼. 아, 그냥 뭐지? 여기 칼이 있었구나. 뭘까요? 비동사 아니에요? 맞아요. 비클린입니다. 클린은 깨끗한이잖아. 클린이 동사가 되려면 청소하다야. 깨끗한이죠. 그러니까 깨끗하다가 되려면 비동사 필요해요. 2번은요? 뭐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지. Would you? 뭐뭐 하고 싶다 세 단어야. 나이트가 아니구나. 맞아요. 노우는 여기 들어갑니다. 투 아니야? Would like to가 뭐뭐 하고 싶다죠. 그러니까 Would you like to know? 알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3번에 그렇겠죠? 2야, 2. Be careful이죠. Careful은 조심하는이잖아요. 조심하다가 되려면 비동사 필요합니다. 4번은요? 익숙하다네. 이거 알려나? 저기 나와. 바로. 바로. 단어에서 봤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 익숙하다. 저거 아닌가? 몰라 빨리 하세요. 아, 몰라 빨리 해. 아이 am used to. 뭐야, 그래요? 그냥 이제 동사 원형 아니에요. 그 알아요. 그럼 PP형이고. used to ing죠. speaking입니다. 우리 성민이 외우고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used to ing죠. speaking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관계사 월요일부터 할 거예요.